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일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파고들고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인 일곱 번 인 또 나팔 또 대접의 재앙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에 초대되었을 때에 울음을 터뜨렸죠.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우리 보고야 됩니다.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굳이 장래의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봉인이 하나씩 순서대로 떼어지면서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재앙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네 개의 인을 떼일 때에 네 마리의 말이 차례로 등장을 하죠. 이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소는 농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당나귀는 수송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말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기초와 본질이 전쟁이에요. 역사는 기나긴 전쟁의 역사로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의 과정이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탄이 주는 악과 투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악과 전쟁하며 투쟁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사탄의 속삭임을 듣게 돼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이 뭐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쉽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어떤 편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몰입하는 자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십자가 건성으로 얘기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흰 말을 탄자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석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 목사가 이단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해석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흰 말을 탄 분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왜 그러냐면 19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니라. 오늘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승리자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 가운데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시록이 말씀해 주는 것도 전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쟁에서는 늘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열쇠를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연약한 눈으로만 다 봐요. 어린 양,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겸손하셔서 십자가 지실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맞기만 하시고 처형을 당하시는 힘없는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백마를 탄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계셨지만 종국에는 승리자로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세상의 악으로 물들어 있게 될 때 둘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피 흘림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이건 기근과 흉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띌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때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돈양께나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장례를 치르는 시체를 부모님 시체를 앞에 놓고도 형제들의 전쟁이 계속돼요. 누가 많이 먹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성분들이 패션 전쟁을 한다는 거. 그래서 A 집사님이 오늘 패션을 좋은 걸 입으면 내가 너한테 질 게 뭐야? B 집사가 다음에 또 패션 더 좋은 거 탁 입고.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내가 더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더 이겨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전쟁입니다. 내가 많이 먹지는 못하니까 전쟁에 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늘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군비를 많이 또 돈을 들여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위협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 우리 인생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검은 말인 흉년이 이제 오게 되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한 음성이 들리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더 높은 생활 수준의 풍요로운 삶에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더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세상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미국 사회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적은 자들은 더 적게 갖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더 심화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런 양극화 현상, 오늘 부유한 나라 또 그러한 어려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네이버 지식 통계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서 5초마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5초 딱딱딱딱딱 벌써 한 명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10세 미만 아이들이.
1년에 6,2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깨끗한 물만 마셔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지금 영양 부족과 기근 상태에, 불균형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세계 부자 10%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 자동차가 몇 개인가요? 나도 하나 있죠. 우리 집 사람도 있어요. 내 아들 놈도 하나 있어요. 세 대나 되더라고. 그러니 뭐 세상에서 나도 그래도 한 5% 안에 부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대만 있어도 10%의 부자인데. 오늘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온전히 얼마나 온전하게 하십니까? 오늘도 기근과 굶주림과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체자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전쟁이에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너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분란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물만 마셔도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의 상징인 청황색 말이 나오죠. 세상은 전쟁뿐 아니라 자살로 인한 죽음이 점점 극도로 가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적으로 4,7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요즘 가장 큰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에요. 자살. 옛날에는 볼 수도 없었던 자살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중국의 푸젠성에 90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가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면서 불로 자살을 해요? 그래서 버스에 탔던 사람들 47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43명 남은 사람도 지금 중경상을 입어서 뭐 다 죽겠죠. 뭐 버스 안에 자기가 자살하면서 불 질러가지고 말이에요. 그저께인가요? 한국의 50대 남성, 기러기 아빠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미국에 다 보냈는데 외로워가지고 몸 건강, 정신 건강 다 잃었다. 유서 쓰고 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또 그래, 미안하다, 잘 되라. 부모의 마음은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그 자살해서 죽었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하루에 44명이 자살해서 죽고 있어요. 자살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물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물질이 행복을 견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의 상황이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붉은 말인 전쟁이나 검은 말인 흉년이나 기근이나 청황색 말인 사망을 상징하는 그 말, 그 자체를 승리하고 이기실 분은 누구예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인을 떼니까 사도 요한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상징인 흰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었어요. 순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순교자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오늘 그 순교로 살아가는 이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세상에 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대한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선교자들은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악이 판치지 못하도록 주님 이제 이 세상을 끝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피 흘림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세요. 이제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인이 떼어지면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지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달이 피같이 바뀌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움직였던 태양계인 해와 달과 별들이 무질서로 빠져들게 됩니다. 산과 섬들, 인간의 삶의 터전들도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다 숨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굴 속으로 숨고 산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재앙으로 좀 다 떨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재앙의 날에 이를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이 6장의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7장에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해답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설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축에도 인두로 이마에다든지 뭐 옆구리에다가 확 찢어가지고 인을 쳐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 인쳤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7장에 내려가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7장에 가서 보시면요, 오늘 7장에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 많이 부른 복음 찬양입니다. 오늘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사들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천상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흰 옷 입고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찬양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드립니까? 그렇게 드리셔요. 오늘 그런 찬양을 천상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 성가대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찌 보면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게 다원화 시대입니다.
내 소견이 옳다 주장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니까 점점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과 참된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은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직 관심은 현실에서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낙을 즐기는 일에 삶의 목표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될 때에 오늘 경고가 무엇입니까?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는요, 그 재앙과 심판이 역사의 끝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 일어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자살, 이러한 모든 현실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심판과 진노의 삶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주님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겁을 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만 이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어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 미래에도 천사들과 24장로와 네 생물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오늘 미래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5% 부자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는 분노와 심판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드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보시면 안 돼요. 오늘도 뭐 성가대 찬양 잘하나, 뭐 시설이 제대로 됐나, 뭐 이렇게 집에 뭐 또 먼지, 뭐 이렇게 또 휴지가 떨어져 있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열린문 교회가 되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요,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빨아진 그 세마포를 입고서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많이 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그냥 과잉 효과가, 십자가가 그냥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을 다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몰입하셔야 돼요. 오늘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모든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